안녕하세요. 산골 자원본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니까 비가 보슬보슬 오네요. 그야말로 봄비입니다. 봄비. 농작물에게 이득이 되는 봄비. 봄비는 가끔가다 자주 와줘야 되겠죠. 지금 봉장에 와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많이 안 오고 날씨도 따뜻하고 기온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봉장에 와보니까 벌들이 그래도 몇 마리씩 이렇게 나와서 있고, 여기에는 또 소문 앞에 이렇게 벌이 모여 있네요. 그저께 한 40통을 이렇게 또 분봉을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40통 분봉시킨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올해 전체 벌을 분봉군으로 일단 굴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분봉을 많이 해서 봉장도 새로 이쪽으로 옮겨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벌을 많이 한 300통 가까이 늘려서 벌을 좀 많이 키우려고 이렇게 늘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저께 40통 정도 늘리고 어제도 한 20여 통을 또 이렇게 분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올려드렸지만은, 분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봉판 한 장, 그 다음에 먹이장 한 장 무조건 뜁니다. 봉판 한 장, 먹이장 한 장 뜰 적에 숯벌집이 너무 많으면은, 덧집도 많이 있고 숯벌집도 있습니다. 근데 숯벌집과 덧집 이런 거 정리해 줄 거는 싹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을 하다가 자연 왕대가 있으면 그거는 좋은 거 하나만 두고, 어차피 두 장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거 하나만 두고 다 제거시키고, 그거는 자연 왕대 분봉이 되는 겁니다. 자연 왕대 분봉.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자연 왕대 분봉이. 쉽고, 요즘에는 분봉을 시키면 아주 잘 됩니다. 먹이도 이제 꿀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벚꽃은 다 졌습니다. 그동안 삼벚꽃이 필 때 먹이를 상당히 많이 얘네들이 갖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지금 전부 두 장 이상씩 먹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봉판에도 먹이를 저장해 놓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먹이를 이용해서 최대한 분봉을 시킵니다. 무조건 봉판 한 장하고 먹이장 한 장하고 있으면 띄어서 무조건 갈릅니다. 갈라서, 자,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은 내금을 해서, 그날은 꼭 왕대가 또 더 지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왕대를 많이 지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변성왕대 분봉이죠. 그거는 봉판을 띄워서 넣는 거는 유도하는 겁니다. 유도.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왕이 없다 이걸 한두 시간이면 느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바로 또 계속해서 왕대를 답니다. 요즘에는 엄청 잘 달아요. 안 다는 봉판이 없어요. 띄워놓으면 그냥 무조건 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만 두고 8일째 되는 날 다 떼어냅니다. 딱 일주일 지나면 됩니다.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꼭 이 날짜에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 떼어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왕대를 안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왕대가 태어나면은 여왕이 돼서 여왕 구실을 하겠죠. 천연 왕 구실을 이제 교미를 갔다 와서 이제 왕 구실을 하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봉판을 전부 다 각 산란해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왕들이 아주 산란을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산란력도 좋고 아주 분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것처럼 이렇게 저 위에도 그렇고 허옇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이 숯벌집 제거를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동장이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부 얘네들이 물어냅니다. 청소를 한다고. 제거만 시켜주면 이렇게 다 물어내요. 물어내고, 예, 이런 거는 털어주시고, 또 청소도 아침에 오셔가지고 깨끗이 하고요. 제가 어제도 청소를 싹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물어내는 거. 예, 물어냅니다. 이렇게 물어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분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왕대를 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착륙판을 노란 거, 장판 대준 것도 있고, 파란 거, 이렇게 벌집 앞에다 각자 틀리게 갖다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왜 놓냐 하면은, 벌들이 교미를, 이제 여왕벌이 태어나서 교미를 갖다 올 적에 자기 집을 잘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헷갈려서 이쪽에 벌이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왕이 이쪽 여왕이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집집마다 틀리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색깔 틀리게 노랗게 빨갛게 빨간데 노란 거 하나 더 있고 저기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최대한 표시를 해주면은 벌들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상당히 교미 갔다 와서 자기 집을 여왕들이 찾아 들어가는데 상당히 유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시고, 아유, 어제 청소 싹 했는데 엄청 물어내네요. 죽은 벌들 물어내고, 예, 여기도 보세요. 아, 상당히. 그래서 교미를 갔다 오면은, 예, 예,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그렇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 깔아 놓고요. 날지 마. 오케이.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 놓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장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와서 확인을 하고 늘 뭘 해줘야 될 것인가, 얘들한테. 얘들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그때그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지저분한 거, 이거 청소도, 아유, 어제 싹 해줬는데, 정리하고 다 해줬는데 또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예, 이런 거를 꼭 청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봉을 시키면요, 꼭 이렇게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제가 저 테이프를 붙이고 해야 되는데, 벌통에다 그냥 써놨습니다. 이렇게 4월 28일 왕대 분봉입니다. 이거는 욕봉들이 많이 돌아와가지고 어제 5장이 됐어요. 그래서 5라고 써놨고, 자, 이거는 4월 17일 날 변성왕대 유도해서 분봉시킨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8일째 되는 날 내금을 해서 얘는 왕대를 정상적으로 한 개 잘 달아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는, 자, 이거는 4월 28일 어제죠. 변성왕대 띄워놓은 겁니다. 이제 두 장으로 이렇게 전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놨고, 이거 원래 테이프를 붙이고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테이프 붙이는 것도 통이 많이 하다 보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테이프 붙이는 것도 또 그걸 미리 다 이렇게 비 안 오는 날, 날씨 좋은 날 붙여놔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뭐 제가 여기다 통 좀 지저분해도 그냥 여기 통에다 썼습니다. 통에다 그냥 매직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공장에 이제 오늘 비가 안 오면, 지금 비 오는 날은 청소를 하면 달라붙고 안 되겠죠. 날씨가 좋으면 청소도 또 싹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 거, 저는 분봉 위주로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 마지막에 아카시아 꿀 지나고 나면은 저도 숙성꿀만 올해는 조금 필요한 거 고객분들 드려야 될 분들 많이는 못 두고요. 원래는 분봉 위주로 하니까 숙성꿀만 저는 좀 이렇게 채미를 원래는 하려고 합니다. 예, 최대한 분봉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카시아 꽃 채미를 하실 분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카시아 꽃은 남부지방은 5월 초순, 중부지방은 5월 한 10일경에
아카시아꽃이 해마다 이제 피는 걸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빨리 필 수도 있습니다. 4월 말부터요. 아카시아꽃이 올해는 꽃들이 전부 다 일주일에서 열흘 일반 꽃들도 과수 꽃들도 앞당겨서 피었습니다. 그래서 꽃 구실을 못하고 예, 꿀을 분비를 못하니까 꽃가루와 꿀을 분비를 못하니까 꽃에 벌들이 많이 안 갔죠 올해는. 그래서 수종도 안 좋은 데다 냉해 피해가 상당히 심했어요. 냉해 피해가 원래 최고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자두농사 짓고도 예, 그래서 벌들도 벌들은 그런데 올해 날씨가 따뜻하니까 벌들은 상당히 예, 야생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꽃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벌들은 상당히 잘 자라네요. 지금 올해 저희는 예, 일부 판매한 벌은 예, 봄에 봄벌 겨울 때 약을 두 번 했습니다. 이제 그 진드기 응해 방제약을 두 번 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그 분봉할 벌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바쁘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원래는 최대한 예, 벌의 면역성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진드기 응해 약제 방제를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벌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벌이 전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들이 잘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통 실수 없이 뭐 이렇게 다 잘 되고 있고 아주 무슨 각본에 짜져 있는 것처럼 벌들이 잘 커요. 그래서 아주 기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시아 꿀 채밀하실 분들은 이 말씀드리다가 또 다른 데로 얘기가 나갔는데, 잠깐. 아카시아 꿀 채밀하실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교강판을 쳐야 됩니다. 아카시아 채밀하기 10일에서 15일 전에 교강판을 쳐서 유황벌을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개상을 다 올려놨을 겁니다. 이제 채밀을 하려고. 저희는 이제 개상벌을 다 해체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채밀을 할 것 같으면 아카시아 꿀 채밀을 할 때면 전부 개상을 올려놨잖아요. 그럼 개상을 올려놨으면 경황판을 지금쯤 아 지금 좀 늦었네요. 이쪽 위쪽에는 지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하시고 좀 늦었네요. 늦었어. 예, 며칠 전에 한 5일 전에 경황판을 다 이제 다 준비하셔서 예, 쳤겠죠. 왕을 밑으로 내리고 위에는 이제 꿀만 채집할 수 있도록 채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을 거고 예, 저희는 뭐 지금 전부 분봉군으로 모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싹 예, 어제 마저 개상을 싹 내렸습니다. 개상을 저희는 올려놓은 이유가 먹이를 분봉 뜰 때 먹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개상을 다 띄고 저쪽에 개상을 쌓아놨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개상이 없고요. 저희는 전부 분봉군으로 지금 다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원래는 벌들이 좀 잘 자라줘서 저 내년을 지금 저희는 내년에 뭐 꿀을 좀 많이 따고 이렇게 할 준비를 올해 하는 해라서 이렇게 벌도 계획을 잘 잡아서 이렇게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아침에 비가 보슬보슬 오지만 지금 별로 안 옵니다. 그냥 이렇게 우산 안 쓰고 다녀도 되고요. 이 정도면 잠깐 소강 상태에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예. 그래서 새벽부터 온 것 같은데 비가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예. 전국적으로 오늘 비 오는 날, 예, 또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해서 봉장에 일찍 나와서 또 관찰도 하고요. 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